더 이상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은 힘이다 시대는 끝났어요. 아는 건 힘이 아니에요. 뭐가 힘이야? 생각하는 게 힘이에요. 훔쳐라는 거야. 생각의 품질이죠. Quality of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의 품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 4.0입니다. 한국은 지금 아직도 교육 훈련 그래요. 이 트레이닝이 훈련이에요. 이게 1.0이에요. 2.0이 이제 에듀케이션이죠. 아직도 지금 모든 기업이 교육 훈련 그래요. 그럼 2.0이야 그냥. 쓰는 단어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사람 수준이 뭔데? 그 사람의 언어 수준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그 수준이라니까. 3.0이 인스파이링이에요. 인스파이링. 스파이가 호흡 아니에요? 안으로 호흡. 인스파이어. 익스파이어. 그런 거죠. 4.0이 이게 파이오니어링, 개척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 화성에 인터넷, 화성에다가 로켓 쏘겠, 보내겠다. 요번에 저거 말했죠? 구글이? 아마존이 물류기지를 우주에 건설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건 상호 사람은 상상도 못해. 왜? 여기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그래서 4.0을, 이제 교육도 4.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학이 제일 문제예요. 대학이 물류창고고, 저도 뭐 있는데 저부터도 문제고, 대학 교수들이 공부를 안 해. 박사학위 따면 평생 울고 먹는 사람도 많고,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야. 사법고시 붙으면 공부 안 해. 그 내가 그랬어요. 제일 무식한 판사가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들이 정말 대접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기업이 뭐예요? 기. 일본은 이렇게 기자 써요. 한자로. 우리는 이 기자 쓰는데 업을 만드는 거예요. 업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 대신에 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가짜를 붙이는 거예요. 기업가. 장사꾼은 돈을 벌고 경영자, 놈자자 쓰는, 놈, 경영자는 사람을 벌고 기업가는 시대를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진짜 최고 대우받는 나라가 돼. 그게 선진국이야. 딴 거 없어. 근데 여기는 교수가 제일 대우받아. 국회의원이 제일 대우받고. 이게 완전 후진국이라. 밸류 크리에이션, 가치 창조를 누가 하는데? 월급을 누가 주는데? 자,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기업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정지용 회장 같은 사람. 안 그래? 영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요새 뭐 기업하는 사람이 주눅 들어있어. 이게 잘 될 리가 없어, 사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게 구글을 능가하는 회사 세스입니다. 여기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나오죠. 지금 사실은 레이버 시대는 끝났죠. 몸으로 때우는 워크 시대, 산업화 시대 워크라 그러죠. 워크 일. 지금도 우리 워크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구글이 먼저 플레이로 바꿨죠. 앞으로 키워드가 플레이, 노는 거야. 최고의 기업은 노는 회사다. 어떻게 놀아? 그래서 워크 스테이션을 없애고 제목을 본사를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바꿨어요. 본사가. 그러니까 잘 노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구글 본사에서 개를 데리고 오지. 자기 집에서 개는 개 데리고 와. 고양이 균 때문에 안 돼. 개는 오케이야. 우리 개 데리고 오는 집이 있어요? 응? 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개 데리고 뭐라 그래요? 이런 개 같은 경우 있나? 안 되는 거냐? 근데 구글은 개 데리고 와. 왜? 네 집처럼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뭐라 그래? 여기 네 안방인 줄 알아 그런다고. 안방처럼 편하게 해서 창의성 올려라는 거야. 이게. 걔네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한국 사람도 발동 올리면 또 금방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만 터지면 지가 알아 다 놀아. 예. 여기 이제 그래서 공부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공부 평생 공부 공부 그러는데 이게 불교 용어에 시작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공부란 내가 살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해라. 나는 한마디로 못하게 된 사람 보면 이래. 아 그걸 어떻게 한마디 합니까? 그럼 하수야. 한마디로 왜 못하는데.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줄이고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란 제가 살아보니까 즐거운 고생이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이란 뭐냐, 워크란 일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힘든 재미예요. 힘든 재미. 그런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 누구나 쓰는 말이야. 일은 힘든 재미다. 근데 재미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재미, 지가 원하는 게 재미인데. 그리고 일은 지겹다 그러고 밖에 술 먹을 때 난리야. 하수, 완전 하수. 일 자체가 힘든 재미라니까. 공부를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즐거운 고생 그렇죠? 이걸 싸잡아서 한마디로 철학에서 아웃 오브 박스 그럽니다. 이것도 박스 아닙니까? 인생이 다 박스에 갇혀서 막 헤매다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박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다 우물한 개구리죠. 지 편견과 선입견이란 두 마리 개에 갇혀 있다는 거야. 개잖아. 편입견, 편견. 그래서 이 박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그게 아웃 오브 박스, 생각 아웃 오브 박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평생 기억해야 돼요. 한 우물 파라. 맞느냐 틀리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내 직업은 어떻게 돼? 네 직업은 없어져. 그럼 나 망하는 거야? 아니.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야. 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인류는 새로운 그 곳을 향해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난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해요.